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3월, 4월 5일 식목일까지는 그때 나무를 옮겨 심기가 너무 늦습니다. 사실은 6월 그때 물이 올라오기 전에, 나무가 물 올라오기 전에 나무를 옮겨 심는 게 굉장히 맞는 시기고요. 그래서 복숭아든 모든 묘목은 물 올라오기 전에 묘목을 옮기는 게 가장 원만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앗을 가지고 그 개봉송화 해도 되겠는데. 소나무와 같은 침묘수는,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봄에 2월달 물 올라오기 전에 심고요. 그리고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물이 내려갈 때 두 번째 옮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소나무 자체에서도 물을 빠는 힘이 더디니까 그때 옮겨 심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침엽수가 아니고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올라오기 전에 물이 올라가게 내려가고 오르고 내려가고 그때가 제일 원만한데, 4월 5일 식목일은 굉장히 늦다는 거. 그러니까 3월, 2월, 3월 물이 오르기 전에 옮겨 심는 게 제일 원만합니다. 하시기 전에는 이 가지 전정부터 해야 합니다. 뿌리가 끊기는 만큼 가지도 적절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비 많이 오겠는데. 뿌리가 끊기는 만큼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여지를 놔두고 이 가지를 요에 닦는 거야. 이거 나중에 가지를 요로 떼려고 놔두고 여지가 있냐. 얼른 들어가야죠. 비 옵니다.
가지가 그만큼 적절하게 잘랐던 이유는 뿌리가 그만큼 끊깁니다. 그래서 가지를 많이 달고 가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가지를 전달 해주셔야지 또 나무가 삽니다. 아, 저 위에 있는 게 뭉치 아닙니까? 그래. 조금만 있는 거 뭉치야? 아, 몸통이 뭉치야. 아, 그래서 아, 나오겠어. 야, 이게 무조건 철장이야. 그래. 와, 이거 형이. 다리가 나갈 만큼.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갑자기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왕 뽑은 복숭아나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얼어버리니까 빨리 심어야 됩니다. 빨리 심어서 뿌리가 얼면은 복숭아나무 죽겠죠. 갑자기 이게 비가 많이 내리, 비가 아니고 진눈깨비가 아닌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네요.
참 어렵네요. 아이고, 하여간 다 심었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비가 오고 누란 거 비가 이렇게 오는지. 바로 해가